안녕하세요. TV준입니다. 오늘요, 맛있는 국수 한 사발 해드리겠습니다. 애호박 하나 가지고 2인분 빵빵하게 배부르고 영양 만점인 그런 국수 해드릴게요. 여기 보세요. 여러분 다 냉장고에 있는 거죠? 요즘 막 너무 비싸니까 진짜 있는 거 갖고 맛있고 배부르고 그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. 이제 국수도 배부르게 됐어요. 시작입니다. 오늘의 재료입니다. 오늘 애호박 하나 했고요. 양파 반 개. 그리고 파 한 대 있는데 요거 이만큼은 육수를 낼 거고요. 요만큼은 고명으로 쓸 거예요. 당근이요. 요만큼 쓸 거예요. 요거 요만큼 안에 넣고 요만큼 그다음에 고명하고 그리고 마늘 세 개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국물 내는 거하고 고명만 있어요. 자, 도마 작업 들어갈게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,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.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 주세요.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. 호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걸 그냥 1.5cm 정도 두께, 2cm 상관없습니다. 근데 1.5c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자, 1.5cm 뭐 이 정도 해가지고요. 그냥 이거를 뚝뚝 잘라서 4등분 했죠. 이렇게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호박을 이렇게 펼쳐놓고요.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반 이 정도 뿌려주시고요. 후추 살짝 뿌려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묻혀주세요. 여기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양파는요 반 개만 하는데 아주 얇게 채쳐서 쓰겠습니다. 양파는 아주 얇게 해서 거의 녹이고 싶어요. 자, 그러니까 이거 썰은 다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렇게. 막 내죠. 이렇게 놔두고요. 자, 이제요 마늘 3개요. 요것도 아주 얇게 편썰겠습니다. 뭐 안 얇아도 상관없어요. 얇게 해주세요. 자, 오늘 마늘하고 양파하고 얘네 둘이 친구예요. 얘네 둘이요. 이제 당근이요. 요 호박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는요 끝에만 잘라버리고 그냥 동그랗게 아주 얇게 해주세요. 당근은 두꺼운 맛 없어요. 얇게 그냥 이렇게 얇게 동그란 채로 해주세요. 자, 요만큼만 저는 요만큼만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명을 쓸 거는요 이렇게 하고요. 얘는 잘게 다져주세요. 자, 이렇게 옆으로 한번 몇번 다져주세요. 작게. 자,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고명 접시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뚝 썰어가지고 이거는 육수 낼 거예요. 이건 육수 낼 거니까 이거 갖고 있고. 자, 요 파트는 고명으로 얇게. 자, 두 그릇이니까 이 정도만 할까요? 자, 이제 팬 작업입니다. 팬으로 갈게요. 팬을 중상불에 올려주세요. 올리브유 살짝 하고요. 조금, 아주 조금이에요. 반 스푼? 뭐 그 정도. 참기름도 살짝 요 정도만 하고요. 뜨거워졌다 싶으면 여기 양파하고 마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볶아줍니다. 저는 여기도 소금 살짝 넣겠습니다. 소금 뭐 한 4분의 한 꼬집 조금 안 되게 4분의 3 꼬집. 자, 이렇게 하고 볶아요. 자, 이제요 여기 바닥에 약간 노릇노릇되죠? 이 상태에서 물을요 아주 조금만. 자, 기름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. 다시 한번 기름 필요 없이 물로 볶아주세요. 지금 충분히 마늘하고 양파 맛을 우려내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물요 다시 한번 아주 자작하게. 자, 요것만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려냅니다. 자, 이 정도면 양파와 마늘의 맛이 충분히 우러났겠죠? 이때요 저는 물을 1리터 좀 넘게 1.1, 1.2 정도 넣고서 그 다음에 호박 넣고요 당근도 같이 넣어줍니다.
그리고 육수할 파도 넣어주고요. 자, 이제요 큰 다시마는 넣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젖은 키친타올로 닦았습니다. 넣어주시고 자 한번 더 끈 거예요. 중간 멸치 저는 머리하고 내장 그대로 넣습니다. 한 3-40마리 돼요. 충분히 넣어주세요. 자, 멸치도 넣어주겠습니다. 자 요거요 물 끓고 나서 7분에서 8분만 끓이겠습니다. 저희는 고사예요. 고명으로 쓰일 계란 부침하겠습니다. 자 여기 팬에다가 불 올리고요. 너무 세지 않게 중간불 정도로 해주겠습니다. 자 소금 살짝 후추 약간 풀어주고요. 올리브유 살짝 넣어주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작게 안 해도 돼요. 오늘 이거 되게 맑은 거기 때문에 계란이 기름기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. 불 조금 올려줄게요. 자 요거 지금 끓기 시작하죠. 이제부터 해서 7분 8분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계란 지단 붙일게요. 그리고 저쪽에서는요 면 삶는 물 지금 끓이고 있어요. 이제 좀 야추고요. 팬이 뜨거워졌으니까 자 넣어줍니다. 자 계란 다 된 것 같습니다. 자 도마로 자 도마로 옮기겠습니다. 잘 됐죠? 여기서 식히겠습니다. 자 이제요 면 삶겠습니다. 자 여기 면 삶는 물 끓여왔어요. 여기다가요 굵은 소금 이만큼 넣어주고 저는 오늘 메밀국수 넣을게요. 그 여러분은 소면 넣으셔도 되고 메밀국수 넣으셔도 되고 저는 메밀국수 2인분 하는데 요거는요 저도 오늘 처음 쓰는 한국 메밀국수인데 뒤에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3-4분 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3-4분 정도만 딱 하겠습니다. 자 넣고요 여기 쏙 들어간 다음에 3-4분입니다 자, 들어갔고요. 자 이렇게 해서 3분만 하겠습니다. 자 불 오르니까 물 좀 넣어주고요. 이제 3분 됐고요. 둘이 아마 같이 끝날 거예요 시간이요. 자 시간 다 됐습니다. 자 아이고 넘칩니다. 자 불 끄고요. 자, 여기서 그냥 한번 찬물에 그냥 찬물에 두세 분만 헹궈 주겠습니다. 자 됐고요. 자 이제 여기다 받쳐 놓겠습니다. 자 호박 상태 보고 간 봐야죠. 저희 아직 소금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요. 한번 맛 보시고 소금 넣고서 한번 푸르 끓이겠습니다. 자 살짝 간 보고 나서요. 아이고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소금은 두 꼬집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2.5꼬집. 좋아. 좀 하나, 둘, 2.5꼬집 정도 넣었어요. 자, 푸르륵 한번 끓이겠습니다, 이제. 자, 푸르륵 끓이는데 호박이 얼마나 익었나 한번 볼게요. 두껍게 하니까 식감이 살아있는 거예요. 식감 좋아요. 겉에는 식감이 있고 안에는 부드럽고. 끌게요. 불 끄고요. 자 이제 담으면 됩니다. 면 잘 삶아졌어요. 탱글탱글하고 아주 좋아요. 호박 이렇게 많은 국수 처음 보셨죠? 완전 맛있습니다 여러분. 완전 달고 제가 볼 때 이거 3인분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어때요? 배부를 것 같죠? 진짜 맛있어요. 자 일단 요 옮기기 전에 계란부터 썰을게요. 저는 계란도요 얇게 썰지 않고 크게 썰어줄게요. 그냥 큼직큼직하게 호박만하게 썰겠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을 거예요. 제가 카레라이스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. 자 이제 할게요. 여기다 계란 올리고 여기 있는 고명 올리고 저는 이 호박국수의 경우는 약간 매콤한 게 더 저는 좋았어요. 그래서 오늘 건고추 살짝 매콤한 거 가위로 잘라 넣을게요. 그래서 많이 안 넣고요. 한 3-4개? 3개? 이 정도면 지금 해주면 매운맛이 살짝 들을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다 됐습니다. 먹어볼게요. 사실 오늘 촬영하면서 먼저 지단부터 만들고 계란부터 만들고 했으면 좀 얘 속도를 맞췄을 텐데 호박이 좀 더 익었나? 라는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 계란부터 하시고 순서 맞춰보세요.
여러분 생각에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진짜 아주 색다른 맛이에요. 어떻게 얘기하지? 달고 맛있고 깊이 있고 국수 먹다 보니까 앞치마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먹었네. 자, 아무튼 맛있습니다. 요거 완전 맛있고 건강하고 거기다가 가격까지. 자,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거나 맛있거나 즐거운 거 해드릴게요. 요리는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